전날 일입니다. 오늘은 공수 솔밭에 원토 낚시 나와봤습니다. 원토 낚시 나와봤는데, 제가 원토는 몇 번 했습니다. 원토는 몇 번 했는데, 오래미만, 오래미 살이 좋고요. 보통 오래미 나오는 자체가 약 한 15에서 한 20cm 정도 보시면됩니다. 자, 저 채비를 보겠습니다. 낚싯대는 대이거 자체는 지금 3호대입니다. 3호대에 5m 30. 자, 밀 자체는 6,000번입니다. 굉장히 세게 쓰지요. 자, 원줄 자체 내에서 자,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 원줄 자체는 여기에서 원줄에서 낚시 주라고 다 했습니다. 요거 별도로 사옵니다. 요것도 사오고 그렇습니다. 자, 사오는 거를 여러분들께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도르래 하고 도르래하고 실고무하고 자 수하고 이렇게 자 바늘 양이 소개돼 자 바늘 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거 자체를 요거 그 다음에 여기 동그란 거 있잖아요 요겁니다. 동그란 거 여기인데 여러분들이 원줄에다가 이거 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를 사오스 가지고 요거를 사오는데 바늘 내가 3개를 달고 싶다, 2개를 달고 싶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여러분들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게 원줄 자체 절구에다가 생각하세요. 절구인데 이거 자체를 넣어줄 때 첫 번에 요 새 이거를 자체를 먼저 넣어줍니다. 요 구멍 안에 먼저 넣어줍니다. 그 다음 채 요 붓을 요거를 넣어주게 됩니다. 붓을 요거를 엮고 나면은 요 낚싯줄 요 구멍 사이로 통과를 시키고 한번 시키고 그 다음에 부분을 시키죠. 부분을 시키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요 밑에 세 부분에 요 군용 서기로 이어줍니다. 요 군용으로 이어주게 되고요. 그리고 요 바늘을 달아주면은 여기에다가 이 바늘을 같이 해가지고 사오시가지고 여기에다가 달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채비 이거는 끝나는 겁니다. 제가 밑에 어떤 풀을 썼는가 하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풀을 쓰게 되면은 지금 밑에 잘 보이시죠? 자, 요 풀을 쓰게 되면은 요 날개미가 있기 때문에 제일 밑에 바늘도 있습니다. 그쵸? 그 제일 밑에 바늘에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다 위에 채비를 다 했으면은 요게 내 낚싯대에 맞는 추를 여주세요. 내 낚싯대에 맞는 추를 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찌구무가 들어갑니다. 찌구무가 들어가고 내가 낚시를 하다가 이 낚시 하기 전에 이걸 끊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끊습니다. 자, 요게 도르래 자체 메고 나면은 요 한 칸 단계를 내려주십시오. 보이시죠? 요 한 칸 단계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내려주시고 밑에는 바늘을 밟지 마세요. 밟으면 미끌림 많이 당해졌거든요. 그러고
요 자투리 이들을 같이 요 구멍 안에 같이 구멍 안에 찍어 놓은 구멍 속으로 여주고 난 뒤에 이렇게 선팅을 해줍니다. 이렇게. 자, 그래도 요거 안에는 요만큼 자투리가 남아있겠죠. 자투리가 남아있죠. 이렇게 해주는 자체가 여기서 못 가놨는 데서 여글림에 바닥에 여글림에 안 쓸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아무리 요 애가 와서 때리더라도 요 문간 자리는 여기에 묶인 자리는 펴지질 않겠죠. 요 쿠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쿠션이 있기 때문에 쿠션이 있어요. 이게 자체가 제가 하는 원토 선입니다. 오늘 초보자들인데 내가 멋진 거 내 기술적으로 여러분들께 하나를 갖춰 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체를 한번 써보시게 된다 하면 참 좋을 겁니다. 이 자체를 여러분들 선택을 해서 한번 써보세요. 지금 바늘이 자, 세 개입니다. 요 위에 한 개, 그 다음 저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세 개입니다. 세 개 다음에 술을 이어주시고, 그 다음 채, 요 찍어 뭐 이어주시고, 그 다음 채 네 대별 젖히고, 네 대 치고 나면은 다시 찌꼬물을 내려와가지고 여기에다가 가베기 같이 이렇게 철이 이렇게 가베기 같이 보이가 있는 그 부분 한 단계만 내려주십시오. 내려 요 식으로 한 단계만 내려주십시오. 이해가 갔습니까? 이게 원투가 저만의 책입니다. 이 원투는 자 노래비를 제가 여기에서 오늘 한 매수를 해봤는데 좀 큰 거는 여기에서 한 20cm 이상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작은 거는 한 15cm 이상 그 밑으로도 또 더 작은 것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자체 내에서 지금 포인트를 자리를 얼마나 좋은가 원투하는 사람들인데 자리를 얼마나 좋은가 제가 소개를 강력하게 화면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전부 다 요런 데가 지금 원투 자체입니다. 원투 자체고 뭐 산발이 넣는 것도 까딱 없습니다. 요런 자체는 지금 저께는 지금 내 낚싯대가 있고요. 지금 저 사진에서 보일란가 모르겠는데 저쪽편에 지금 사람 한 사람 보이는 저 자체는 저기에는 찌바리를 많이 합니다. 원토도 많이 치고. 자, 요 자, 저 게트라포트가 보이는 데가 공수 마을입니다. 물에 떠가 있는 게트라포트입니다. 자, 저게 지금 찌바리 한 사람 낚시하고 있고, 저기에는 언제나 찌낚시입니다. 요 몇 군데가 찌낚시 참 포인트가 좋은 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께. 저는 이래 바다 나와서, 바다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조항을 고기 나오든 안 나오든 여러분들께 포인트를 소개시키기 위해서 포인트를 이렇게 소개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초보자들 위해서 이렇게 포인트가 이런 포인트를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저는 어제 뭐 아프리카 방송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뭐 유튜브 방송도 아닙니다. 제가 촬영을 해가지고 내 낚시 가는 데마다 낚시터를 이제 낚시터 소개를 시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줄 알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는 데는 전부 다 지금 포인트입니다. 원두 포인트입니다. 원두 포인트고요. 자, 이렇게. 자. 여러분들, 요 산에서 내려오는 길이 다 있습니다. 저 위에 산에서 내려오는 길이 다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발판도 괜찮습니다. 발판도 괜찮고, 좋습니다. 자,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